안녕하세요. 코인이란 말이요. 코마입니다. 최근 지속적인 악재로 인한 하방 압력에도 강력한 가격 방어를 보이는 코인이 있습니다. 바로 폴리곤 코인인데요. 오늘은 폴리곤의 행보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폴리곤은 대표적인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계약 프로젝트인 이더리움의 병목 현상으로 인한 높은 거래 수수료와 확장성 등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레이어의 코인입니다. 이러한 폴리곤 코인이 최근 루나의 몰락으로 인해 생태계를 이전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프로젝트들을 적극적으로 흡수하는 행보를 보이며 생태계 확장에 힘을 쏟고 있는데요. 폴리곤 재단 최고 경영자인 라이언 와트는 트위터를 통해 우리의 자본과 지원을 투입해 테라 개발자와 그들의 커뮤니티를 폴리곤으로 끌어오겠다라며 적극적인 유치 계획을 밝힌 이력이 있었고 현재는 NFT 거래소인 원플래닛과 메타버스 프로젝트인 더비스타즈 등과 더불어 48개 이상의 테라 기반 프로젝트가 폴리곤으로 이주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루나 테라의 몰락으로 인한 악재를 역이용한 폴리곤 대단하네요. 또한 폴리곤은 이미 19,000개 이상의 DApp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최근 웹 3.0 인프라제 공업체인 신디케이트, 휴대폰 제조사 나띵이 폴리곤과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이 두 가지 업체와의 파트너십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업체들이 웹 3.0에 굉장히 깊은 이해도와 계획이 있기 때문이죠. 지난 2월 폴리곤은 웹 3.0의 아마존이 되겠다며 4억 5천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는 등 미래를 향한 구체적인 야망을 내놓았는데요. 이번 신디케이트, 나띵 등 웹 3.0 기반 업체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하여 폴리곤의 꿈이 더 구체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이렇듯 폴리곤은 현재 길잃은 테라 프로젝트와 더불어 다양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날이 거듭될수록 폴리곤의 생태계는 거대해지며 단단해지고 있는데요. 쉬지 않고 확장되는 폴리곤 생태계로 인한 폴리곤의 가치 상승은 시장의 하방 압력이 완화되는 즉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며 이로 인한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